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3개월 만이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 네. 해외 ETF 조사를 좀 하러 다녀왔습니다. 해외 ETF? 네. 아, 그래요. 휴가 다녀오신 휴가가 아니고? 네, 휴가는 아니고요. 네. 지금 ETF 시장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해외 ETF 시장은 어떤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어디로 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아,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일본? 네. 또 오늘 오후엔 또 홍콩에 또 갈 예정이고요. 바쁘시네요. 네네. 바쁘시구나. 네네. 아. 본인이 이제 여기저기 다녀오니까 우리 또 신작가 또 속을 뒤집어 놓으셨구나. 얼굴 좋아졌다고 휴가 다녀오셨냐고. 네네. 360일 연중 무휴로 일하는 우리 작가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상암에서 제일 바쁜 작가예요. 네네. 휴가나 금년에 제대로 갈 수나 있을까? 네, 뭐 시장 뭐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 또 이제 휴가도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본부장님 나오시면 이렇게 시장 동향도 많이 짚어주셨고 네네. 특히 NH 아문디가 이렇게 특징적인 상품들을 많이 그동안 출시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상반기 지났으니까 네네. 상반기 한번 이슈도 한번 정리하시고 네네.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또 인상적이었던 시장 상황도 한번 네, 알려주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반기 이제 끝났는데 가장 또 주목할 만한 건 ETF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150조를 돌파했으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AI 돌풍입니다. 어, AI, 그렇죠. 돌풍, 또 AI 돌풍을 이으면서 또 같이 들어온 게 또 반도체가 또 좋아지고요. 맞아요. 또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이 설비 투자, 전력 설비 투자 이쪽이 또 좋아지면서 AI와 반도체, 전력 설비 이쪽 테마가 좀 돌풍이 부는 상반기였다라고 지금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올해 AI 빼놓고 얘기가 힘들 것 같은데 ETF 수익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상반기 ETF 수익률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이거 상반기 수익률 굉장히 궁금할 예. 것 같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이제 6월 말까지 수익률 1위는요. 하나로 원자력 ETF가 66.43%. 잠깐만. 이거 제가 조작한 건 아닙니다. 조작 아니죠, 이거? 네, 조작 아니고요. 전체 이게, 모든 ETF 네, 다? 모든 ETF 중에서 저 레버리지 ETF는 뺐습니다. 예, 레버리지 ETF는 빼고. 워낙 이제 좀 그 수익률이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때마침 오늘 또 원전주들. 아니, AI도 아니고 원자력이에요? 네네. 1위가? 지금 1위가 우리나라 원자력 ETF가 66.43% 났고요. 2위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가 59%. 그다음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가 58%. 미국 반도체 글로벌 AI가 뭐 다 56%, 55% 됐고요.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뭐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탑10도 54%, 글로벌 AI, 미국 비테크 보시면은 모든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가 지금 뭐 반도체 AI, AI 반도체, 반도체 탑10이고 지금 뭐 두 종목만 국내 종목인데 그 두 종목이 이제 원자력 ETF가 두 종목이 국내가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 반도체 AI에 집중돼 있다. 또 수익률도 뭐 한 50% 가량 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반도체가 1등일 줄 알았어요. 반도체나 네. AI 관련한 그쪽 뭐 적어도 엔비디아 들어가 있는 ETF 아닐까 싶었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원자력 쪽이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죠? 지금 원자력이 네. 이제 수혜를 가장 입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지금 전체적인 그 유럽과 그다음에 세계 시장의 분위기가 원자력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 원자력을 많이 좀 증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다시 또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된다라고 또 많이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글로벌로 한번 원전을 추가해보자라는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추가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한 계획을 연장한 게 벨기에와 독일, 그다음에 기존 계획 대비 확대 유지비 하는 것도 미국,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일본 거의 모든 나라들이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원전을 좀 밀려는 정책이 강하다라는 게 원자력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원자력이 또 부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AI가 또 워낙에 또 그 전기를 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I가.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 그럼 대체 에너지는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원자력이 또 많이 부각이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AI
파생된 섹터긴 하네요. 네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예. 모든 나라들이 이제 원자력에 또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수익률이 이제 레버리지 포함하지 않은 거고 네네네. 이제 레버리지 포함하면은 미국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 압도적 수익률을 냈다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도 해외 주식력 ETF 쪽으로 관심을 네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쪽에 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직접 우리나라 미국의 우리나라에서 미국 투자한 ETF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직접 해외 미국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국내 수익률 상위 다섯 종목을 레버리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해외 주식형 ETF가 단연 1등합니다. 보면 에이스 미국 비테크 탑 7 레버리지 ETF죠. 110%나 지금 되고요. 아리랑 미국 테크 10 레버리지 ETF가 94%나 됩니다. 보시면 다 미국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테크에 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한 것들이 지금 뭐 79%, 94%, 그다음에 59%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은요. 국내 주식은 하나로 원자력이 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포커스, 원자력, 화장품이 좀 주목하게 좀 네. 올라왔고요. 아시아 반도체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국내도 반도체하고 원자력 쪽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 5년간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거래액 대비 해외 주식 거래액 비율이 지금 뭐 사상 최대 7월 들어 뭐 9%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이 투자 금액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직접 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ETF 상장되고 미국 투자한 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한 10%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ETF 대부분이 지금 수익률 좋은 게 미국 쪽으로 좀 쏠려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ETF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개인 ETF 순매수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상반기에 개인 ETF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샀나 보면은요. 미국 S&P 500이 7,800억 샀고요. 그다음에 CD금리 ETF가 6,000억, 그다음 미국 배당 바우존스가 5,400억, 미국 나스닥 100이 3,000억,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이 3,000억. 지금 뭐 2위인 코덱스 CD금리 ETF 이거는 잠깐 파킹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파킹하는 거 예. 빼고 사면은 거의 다 미국 ETF에다가 지금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달러 강세도 달러 강세지만 환율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네. 미국에 많이 가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자꾸 저 뭐 국장 대신 미장 뭐 국장 탈출은 진영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참 씁쓸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또 뭐 투자자분들의 또 그런 생각이나 성향을 갖다가 또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또. 답답하기도 하니까 우리 국민시장이. 그런데 예. 오늘 지금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소속돼 있는 NH아문디에서 오늘 또 상장하는 화요일이 통상 신규 상장 종목이 화요일이구만요. 화요일이 통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코스피 선물 레버리지 1.5배 와. 상품? 네네. 그럼 이거는 코스피 올라가는 거에 10% 올라가면 이거 이 ETF는 15% 오른다. 네, 맞습니다. 1.5배. 네, 네, 네. 10% 빠지면 15% 터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예.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미국 쪽에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가 네. 우리나라 시장이 2,800포인트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000포인트 올라가나? 다시 3,200포인트 한번 가나라고 또 많이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국가별 총 수익 지수를 보면 정말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이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뭐 니케이가 뭐 297% 뭐 그래도 최 10년간 국가별 총 수익 지수가 뭐 다우 지수가 271% 되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뭐 61% 막 너무 안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게 1.5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내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정수배밖에 없었습니다. 1배, 2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1.5배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상장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동시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뭐 2% 올리면 당연히 3% 올린 게 레버리지 ETF고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빠지게 되면 2% 빠지면 3% 빠지는 게 이제 1.5 레버리지 ETF입니다. 1.5 레버리지 ETF는 2배랑 똑같이 일별 수익률에만 1.5배로 추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레버리지
버리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시장이 두 배 오를 것 같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기간으로 투자를 하면은 두 배를 못 따라가거든요. 레버리지 ETF. 무슨 말씀이죠?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오늘 투자해서 10%가 올라가면 오늘은 20% 올라간 게 레버리지 ETF인데 예. 내가 한 달, 두 달, 1년 6개월을 투자를 했다, 레버리지 ETF를. 예, 예. 뭐 사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를 권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시장이 100% 올라왔는데 레버리지 ETF는 200% 올라가야 되는데 두 배짜리가 예.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게 사실 음해 복리 효과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레버리지 ETF가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예. 아니 아니 지금 네, 네. 일단 뭔가 속은 느낌이. 네 마치 막 굉장히 속았다라고도 예.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예. ETF 구조상 일별 수익만 따라가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 따라가지 않는다. 일별. 예. 그렇게 매일매일 레버리지, 계산이 되는 매일매일 거예요. 매일매일 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음해 복리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만약에 10% 올랐다가 만약에 레버리지면 20% 올랐겠죠. 네. 빠지면은 120에서 20%가 빠지니까 아, 네.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같은 두 배 오르고 두 배 빠져도 그쵸. 올랐다가 빠질 때는 올랐다가, 같은 두 배가 더 크네. 그렇죠. 그 이제 모수가 커지면서 거기에서 네. 20%가 빠지니까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웃을 일이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속상해요. 이게 너무 속상한데 그러면 1.5배는 왜 나왔느냐? 예. 그럼 1.5배가 그 중간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익률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코스피 200 지수 관련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200 ETF가 2.2% 올랐대. 3개월에는 1.5 오른 3.9 올랐고요. 코스피 200 레버리지는 4.2가 올랐어요. 거의 1.5랑 2배랑 비슷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1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12% 올랐는데 1.5배는 21% 올랐고요. 코스피 200 레버리지 20% 비슷하네요. 1.5나 2배나 별 차이가 저기 없습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레버리지 지수라는 것은 두 배라고. 두 배죠. 두 배짜리. 네, 두 배. 1.5는 레버리지는 1.5는 1.5라고 두 개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2020년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굉장히 웃긴 게요. 코스피 200 선물이 32% 올랐으면 코스피 200 레버리지는 60% 올라야 되는데 네. 28%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아, 오히려 코스피 200보다 더 못한 수익률이죠. 그러네. 근데 반대로 1.5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 53%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보다 1.5배를 투자했으면 오히려 좀 더 괜찮았을 텐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가 가만히 놔뒀더니 수익률이 많이 모자라더라라는 게 많이 일어났고요. 이 코스닥은 더합니다. 코스닥 ETF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네. 코스닥 150 ETF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심하잖아요. 예. 변동성이 심하면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지게 되면 네, 네. 그만큼 많이 폭이 꺼지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선물이 11% 지금 빠졌는데 3개월은 16% 빠지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2배는 22% 빠졌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하는 건 1년 수익률 볼까요? 1년 코스닥 150 선물은 6.2% 올랐는데 1.5배는 8.6% 올랐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예요. 그 오히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던 분은 코스닥 선물이 1년 동안 6% 올랐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지금 2020년 이후로 누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150 선물은 46.6%, 1.5배는 63%, 그렇죠? 근데 레버리지는 8%밖에 못 올립니다. 아.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 투자했을 때 음해 복리 효과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였는데 이걸 좀 완화해서 나온 게 1.5배 레버리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나는 아이 뭐 남자는 뭐 두 배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사실 시장 2,800포인트에 올라와서는 조금 더 소프트한 ETF 좀 부드럽게 좀 스무트하게 올라가면서 누적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ETF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 이 설명을 네네. 듣다 보니까 본부장님 네네. 지금 뭐 방금 남자라면 두 배라 하셨지만 네네. 남자가 아니고 강남 할머니들도 세 배 이러면서 가는 게 TQQQ, SQQQ인데 맞습니다. 그쪽도 그러면 그 음해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럼 이거는 뭔가 좀 약간 올라가다가 추세가 살짝 꺾일 때 좀 빨리 나와야겠네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다가 올라갔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가 누적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폭이 좀 크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난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하면 1.5배 레버리지 ETF를 투자해본 것도 좋은 방법이 야, 이건 근데 설명 듣다 보니 그 가겠는데요.
고객들하고 네네 화나죠. 이 환 운영사나 이쪽 쪽에 하고 싸우겠는데요. 이게 뭐냐. 네네네. 지금 지수가 그동안 얼마 올랐는데 왜 마이너스? 소장님 당장 달려가실. 저 같으면 달려가죠. 사실...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네.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8년, 10년부터 상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한두 번 있었던 그러게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많이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소프트한 1.5배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 증시가 또 미증시 대비 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여러 가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하반기에 좀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세제 개편안도 발표가 됐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는 밸류업 할 때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뭐 법인세, 뭐 밸류업 세제 혜택 3종 세트 해가지고요. 법인세, 그다음 배당소득세, 상속세를 좀 만져주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밸류업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라들이 이 정부에서 이 밸류업을 정책을 밀어준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이 관심을 갖게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게 네. 지금 9월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 지수를 거래소에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거래소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10월, 11월 달에는 이것도 관련된 ETF와 또 그리고 또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ETF가 몇 개 좀 상장이 된 게 있어요. 지금 그래요? 주주가치 ETF 상장된 예. 게 있는데 또 가장 최근에 상장된 예. 주주가치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됐습니다. 하나로 주주가치 성장 코리아 ETF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주주가치 성장 코리아 ETF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고르냐면 법인세로 하면 뭐 ROE 높은 것, 그다음에 PBR1보다 작은 것, 그다음에 이제 개선 후보 기업, 그다음에 개선 진행 기업 중에 이 교집합 가운데 있는 부분을 찾아서 ETF를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 상품은 이제 주주가치 성장 코리아다 보니까 액티브 ETF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조금 더 역량 있게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종목 SK스퀘어가 8.18%, 현대차가 6.95%, 기아차 6.85%, 삼성전자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뺀 일단 저밸류, 저평가된 가치주를 좀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왔던 ETF가 좀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밸류업 기대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3,200포인트 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나는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섹터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액티브 ETF에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NH아몬디나 우리 또 김혜민 본부장님이 또 이 K뷰티, 뭐 K푸드, 요 K시리즈에 또 진심이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 애매해진 상황인데 어떻게 ETF 쪽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K뷰티, 네. K 뭐 화장품 쪽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상반기에 원자력 다음에 또 수익률이 좋았던 건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는 국내 이제 용이 아니고 해외 수출용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국내 K뷰티가 아니면 뭐 거의 뭐 만들 수 없다라는 정도로 지금 그 정도. 해외 수출주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K뷰티 ETF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1위는 LA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APR, 코스맥스, 실리콘2가 있네요. 아, 여기 또 실리콘2가 좀 핫했었죠.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섹터 중에 하나 또 화장품, 그다음에 뷰티 ETF도 한번 아무튼 이번에 시장 상승할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